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이 포토타임부터 한번 멋지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최 감사하다는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자, 정면부터 하트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정면, 오른쪽, 왼쪽 5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2 메이저는 네, 작년 10월 11일에 데뷔를 했고요. 오늘로써 데뷔 370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1주년 파티를 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포즈는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혀끝을 많은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안무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던 그 포즈 그대로 한번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정 멋있게 취해주세요. 자, 우리 예찬씨는 캐나다 출신으로 영어, 농구 외에도 남다른 예능감까지 보여주는 우리 예찬씨인데요. 굉장히 또 강렬한 비글미를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얼마나 또 멋있고 카리스마가 넘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예찬씨의 멋있는 사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있죠? 패션의 완성은 예찬이다. 패완이에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팀의 유일한 애교쟁이 막내입니다. 하지만 반전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격투기가 특기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 도균 씨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구구대장 나선욱 씨 아시잖아요. 우리 나선욱 씨를 엄청난 체급차를 뛰어넘고 팔씨름에서 가볍게 이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년 장사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팀 내에서는 메인 보컬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도균 씨의 예쁜 목소리에도 많이들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보적으로 너무나 작은 얼굴을 가진 우리 82 메이저의 핵인싸 프로듀서 우리 성모 씨입니다. 아, 진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사진도 예쁘게 멋있게 잘 나오길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볼륨감이 있는 펌을 했는데도 얼굴이 작다는 건 진짜 작은 거거든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자, 3초 후에 마무리할게요. 자, 매력적인 저음의 래퍼이자 뛰어난 비주얼로 연기까지 가능한 우리 석준 씨입니다. 또 특히나 우리 석준 씨는 팀 내에서 가장 볼링을 잘 치는 볼링 천재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네, 오늘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많은 여심의 스트라이크를 날려보겠다라는 프로포즈의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주세요. 아, 그렇죠. 자, 볼링필이 쓰러지듯이 여심도 쓰러지고 우리 팬심도 쓰러지게끔. 자, 가사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감성 래퍼이자 프로듀서 우리 황성빈 군입니다. 뭐 딱 보면 많은 분들께서 느낌을 아시겠죠? 저도 보자마자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박보검 닮은 꼴로도 팬 여러분들께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성빈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자, 우리 82 메이저의 팀 내 최장신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육각형 리더, 따뜻한 리더, 포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따뜻한 리더 1위에 뽑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네, 우리 성일군의 포토타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멤버들도 살뜰하게 잘 챙기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인 멤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포토타임에서도 포즈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포즈를 하면 잘 나올까? 그리고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흡족하실까? 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큰 하트 받아주십시오. 하나, 둘,